환산에서 비읍기역 비읍기역한 병사 때문에 부대 내전 인원 외출 외박 및 면회 통제당한 썰. 이인칭님께서 썰 올려주신 썰왕설레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썰왕설레를 자주 보고 있고 트위치를 통해서 간혹 생방도 보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보고형 팬입니다. 썰왕설레를 자주 보고 있다가 짝짓기 썰을 보고 나서 비슷한 썰이 있어서 한번 풀어봐요. 어느 정도 기억 보정 MSG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밑간 넣었다는 얘기예요. 약간 MSG가 살짝 있다는 건 약간 그 맛소금하고 후추 조금 뿌려서 밑간 좀 했다는 얘기. 저는 일단 07군번으로 아이고 거의 나랑 친군데 07군번이면 아주 평화로운 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 중한 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꿀 빨았다고 할수 있죠. 전문 하사까지 한건안 비밀입니다. 일단 저의 집은 부산입니다. 훈련소는 53사단. 네, 맞아요. 부산입니다. 군부대? 맞아요. 부산입니다.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훈련받고 부산에서 부대 배치받았나 보네. 외출 나오면 택시 타면 만 원이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영외지 이탈도 아니니까 완전 개꿀 땡스. 부대 위치를 정확히 안내해드리긴 힘들지만 부대에서 나와서 조금만 내려가면 대학가라서 엄청 좋았죠. 암튼 군생활이 편하다 보니, 그리고 군번이 군번인지라 내무 부조리도 심했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은 부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썰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경비소대 출신으로 위병소 근무 및 위병조장 근무, 경기 근무 등을 섰는데, 제가 있는 부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고 조금은 특수한 부대다 보니 면회 외출이 정말 많은 부대였죠. 그래서 면회 기계 엄청나게 붐비고 다양한 음식들도 많이 먹고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기는 개뿔. 위병조장 근무서면은 주말엔 더 해드리고 지옥이었습니다. 막 스마트폰이 막 나올 때라 차량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가 막 달리던 시절이어서 보안 때문에 전화기 수거도 해야 되고 차량 들어올 때 불박 확인해서 가려줘야 하고 엄청 귀찮았죠. 지금이야 커리큘럼이 생겨서 쉽겠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진짜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면회소는 위병소 2층에 준비되어 있었죠. 보통의 부대는 면회소 근처에 PX가 위치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면회 오면 음식들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부대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PX가 존재했는데, 그 이유는 병사보다 간부와 군무원분들이 많다 보니 이 분들의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시절 PX병에게 듣기론 부산에서 손에 꼽는 크기에 안에 파는 품목도 완전 많고 PX 매출도 탑이라고 들었죠. 엄청나게 크고 넓은 시설이 좋긴 했었죠. 아무튼 면회객들이 보면은 PX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원래는 부대 내 PX의 면회객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최고 지휘관께서 승인하셔서 면회객들도 면회 왔을 때 PX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매주 면회 오겠는데? 면세잖아 다. 면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개꿀인 곳이라 엄청나게 뭐 많이 사가겠는데? 이러면은 탑 찍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 아마 법적으로 안 될 건데? 군인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PX에서 물건 사서 면세 혜택 누리는 거 불법일 거예요. 물론 이용하려면 위병소에 핸드폰 반납하고 걸어서 PX까지 가야 되고 지정당 길로만 다녀야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면회객 PX 이용이 허가되고 나서입니다. 2009년 어느 주말, 저는 말년병장의 신분으로 위병조장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전문하사 자원이었기 때문에 말년의 대우 따위는 개부럽고 더 열심히 하고 있었죠. 위에서 말했다시피 부대 특성상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면회가 오는 곳이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위병조장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면회 오는 병사들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면회객들이 주신 음식도 먹어야 하면서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엄청나게 밀려든 면회객과 그리고 쌓여가는 일거리들로 인해 머리는 과부하되고 있었지만 면회객분들이 주신 치킨과 피자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면회 온 일병 한 명이 위병소에서 내려왔습니다. 저기 PX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같이 가는 분 핸드폰 나한테 반납하시라고 인적사항 적어서 올라가. 네, 알겠습니다. 안내 후 몇 분이 지났을까? 면회객이 내려오는데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분의 핸드폰을 받고 PX를 이용하라고 했죠. 부대의 지도를 그리면 설명이 정말 쉽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엄청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병소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 거의 일직선인데, 위병소 바로 옆에 수송중대 건물이 있고 복귀하는 일직선 대로변에 간부 BOQ가 위치해 있으며 조금 더 위에는 관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은 이제 PX를 발견할 수 있었죠. 편하게 말하면 위병소에서부터 PX까지 가는 사이에 수송부대 건물 있고 간부 BOQ가 있대요. 위병 초병이 일병 PX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저에게 보고했고, 저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통실까지 보호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부대 내 최고 지휘관께서 아시는 지인분과 함께 부대를 방문하셨고, 이때부터 사건이 발생됩니다. 부대 내 최고 지휘관님께서 지인분들과 함께 부대 내를 돌면서 지인분들에게 부대를 소개하고 있었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 어디고 라고 소개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위병
보증소 및 면회소를 소개하시는 것까지 보고 아, 걔 다행이다. 오늘 완전 조용히 넘어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리고 서서히 대로변을 따라 사라지는 최고 지휘관. 저는 바로 지통실에 연락했습니다. 충성! 이병조장 땡땡병장입니다. 지금 최고 지휘관님 부대 내로 이동 중이십니다. 지금 CCTV로 확인 완료했고 관서 쪽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무난한 그냥 주말에 최고 지휘관이 그냥 와가지고 지인분들하고 부대 소개하는 상황이었고 이 시간 이후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오게 될 줄은 모르고 있었죠. 갑자기 위병소로 전화 한 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랄랄! 아이, 군대식으로 해야 되겠다. 나 당직사관인데 면회객분들한테 면회 현실 업무로 종료라고 말씀드려. 다 나가라 그래. 어떤 것 때문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상황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다 내보내! 현재 PX에서 복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현재 당직병이 직접 PX 가서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조치해.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현 시간부로 면회 종료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면회소로 가면 면회 종료되었다고 전달하고 다들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나둘 면회객분들이 PX에서 복귀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위병소 근무교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같은 소대원이고 제 후임이라 막 물어봤죠. 야, 갑자기 왜 면회 왜 종료됐냐? 아, 병장님 지금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위병소 근무 걔 잘했잖아. 일단 우리 걸고 넘어지려면 넘어질 수 있는 게 걔 FM 해야 됩니다. 뭔데? 그 이후로 듣게 된 내용은 저 또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 수밖에 없었지. 덜덜덜덜덜. 아까 일병이랑 여자친구와 함께 PX에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일병이 엄청난 사고를 친 겁니다. 우선 이 일병 같은 경우에는 부대 내 시설을 관리하는 병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관사를 관리하는 CP병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보통 관사의 간부분들이 계시는 곳이지만 제가 근무한 곳의 경우 완전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휘관님이 새로 오시면서 기존의 관사를 뜯어고쳐서 우리 부대로 파견오는 간부님들이나 타 부대 간부님들이 하루 쉴 수 있는 휴게실 휴게실 개념으로 개편을 했는데 그 일병은 이곳을 관리하게 된 상황인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 녀석은 그곳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 위에 메시가 되어가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그 광경을 최고 지휘관님과 지인분들이 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지인분들이 그곳을 이용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안내를 했고 그곳에서 걸린 거죠. 참고로 최고 지휘관님 계급은 2급 군무원 전에 계급은 스타였습니다. 그 지인분들도 다들 중령 대령 별급이었다는 거죠. 부대는 큰 폭탄이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를 목격해버린 우리 최고 지휘관은 바로 당직사관에게 연락해서 면회 현시간부로 중단하라고 조치를 떨어뜨렸고 이 사건 때문에 위병소 근무자 및 저에게 온 탄력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화사 자원이라는 것 때문에 간부들의 총애를 받는 것도 있었고 지통실에 모든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동시간대의 근무자의 경우 저에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통실 근무자의 경우 타격을 받았는데 CCTV로 동선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만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병의 경우 관사관리병에서 잘리고 만창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부대 내 인원들 외출, 외박, 통제, 면회, 통제까지 되었죠. 그 후 이 통제는 거의 3개월이 지나야 풀리게 되었고 면회객 PX 이용은 그 이후로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반응이 좋다면 전문한사 시절 폐급 행보관 때문에 검열 때 덤탱이 있어서 불명예 전역받을 뻔. 군대 내 왕따 얼마나 나쁜 것인가. 군생활 하다보니 군대 백 있었던 썰. 최후방 군대는 혹한기를 어떻게 하나? 연말에 소비해야 하는 탄은 어떻게 다 썼나? 부대 바로 앞 차에서 비읍기역 목욕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침대 위에 메시 이인칭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아주 젊을 제일 혈기 왕성할 때고 또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들 들떠있는 상태에서 많이들 한창 가장 많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비읍기역을 한창 할 때인 그때긴 하지만 군대에서 그것도 부대 내에서 그것도 관사에서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만 혼자 알고 있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짜증이 날 것 같은 그런 썰. 아, 나도 말할 거 있는데 아 빡치는 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모여라 개팬 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비읍기역은 참아가며 헌신하고 계신 우리의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바. <목소�> 아, 참는 거 맞지? 야, 참는다고 해줘야지. 그럼 거기서 그러면 못한다 그러냐? 형, 나 오늘 입대야? 오케이. 나라 잘 지키고 와라. 그 썰 파밍 하러 가시네.